김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 홈플러스에 가면은 김밥 재료를 이렇게 봉지 안에 팔고 있습니다. 김밥 준비 한 번에 오케이. 그래서 김과 그다음에 햄, 맛살, 단무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조금 추가로 할 것은 단무지와 우엉 이런 거 있거든요. 요거만 추가하고 계란 지단만 붙여서 싸먹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시락을 싸서 어린이 대공원을 갈 거예요. 계란 지단을 여기다 좀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는 기만도 처음 봤습니다. 네모난 거 하나 사야 되겠다는지. 이게 더 좋아? 오래 하다 보면 지혜로워져. 맞는 후라이팬이 맞네. 그리고 오이. 기초 재료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. 김밥입니다. 우와, 소금 많이 들어가네.
김밥 봉지로 김밥을 넣은 특이한 안 찍어낸 아줌마. 이 김밥 봉지가 김밥을 잘 싸준다고 합니다. 오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다리. 김밥에 묻혀 썰어야. 김밥이. 파는 건 더 짜. 어? 파는 건 더 짠데, 집, 보통 집 김밥들은 싱겁거든. 너네 김밥은 상관없어. 이거 진짜 맛있다. 대박. 오이 향이 안 나. 너무 조금. 가득 걸려면 통에다 넣어야 되나, 김밥을? 저, 김밥 통 있다. 진짜. 일단 따놓고, 나중에 줘. 응? 그 김밥 하니, 언니가 저 배쪽도 좋아졌다. 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, 힘들어. 윗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야 안 벌어지거든? 응. 근데 그걸 위로 이렇게 올려놨나 보네. 다 벌어져 버렸어. 응. 싸서 놓을 때? 응. 어떤 사람은 풀을 붙이도 끝에다 밥풀로 이렇게 붙여놓더만. 붙여도 얘가 이제 잠깐 사이에도 수분이 나가. 아. 그래갖고 열어도 얘가 입 벌리도. 지혜가 필요하구만. 근데 그거를 그냥 앞으로 보게 해놓으니 걔가 완전 쫙 벌어지지. 이거를 꽉꽉 안 누르고 했으니 잘 썰어지지도 않고. 그냥 포기해가지고 일찍한테 포기해가지고 맨날 김밥천국 이용했대. 거기서 싸갖고 싸서. 그렇지. 어, 애들 어디 뭐 싸주고 할 때.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. 김밥을 제대로 싸도 되는데. 그땐 또 바빴으니까. 일하면서 하니까.